자, 이제 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섰어요. 제 컨셉은 지금 이렇게 원피스를 오늘 입고 나왔는데 주제 이거예요.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요정. 그 뒤에 지금 아니에요. 자, 약간 좀 가볍고 그런 거 해볼게요. 가볍다고? 네, 가벼운 거. 가벼워서 선유선이야. 그래서 저도 가볍게 찍으려고요. 본인은 무거우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묻지 마. 살짝만 해도 돼. 살짝만. 동작은 거하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사실 여기 7017은 길이 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가야 돼요. 골로 갔나고요? 골로 가기에는 아직 내가 너무 어려. 옆에 제가 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뭐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약간 여기 이런 느낌으로. 좋아요.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어, 야, 빛 진짜 좋아졌다. 이동해볼게요. 우와, 여기 봐요. 여기도 포토스팟이 있어요. 포토스팟이네. 여기 한번 찍어볼래요? 여기요? 이런 걸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여기서요. 어, 좋아. 입술 살짝만 떼볼게요. 오케이. 이동할게요. 가시죠. 편집해주세요. 아, 너무 더워. 햇빛이 너무 심한데? 어, 여기 지금 고개 너무 두껍지 말고 살짝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마다 하면 많이 조용해진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지. 아니, 요정이라니까 약간 요정. 아, 요정이라서? 쥐똥나무. 쥐똥만 한 게? 어? 아니 제 얘기한 거지. 전혀 쥐똥만 하지 않아요. 전혀 쥐똥만 하잖아. 저 정도면 뭐 전혀. 아니, 쥐똥이 요만할 수 있지. 여기 보면 이제 지하철로 내려가는 길 이어져 있고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 되지 말고 그냥 약간 한번 더 와주세요. 갑자기 이쪽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인정할게요. 아, 이분 벌써 와 계시네, 이분은. 빠르게 가셔야 돼요. 열심히 찍으세요. 네. 아, 여기 너무 좋네, 여기. 시작. 아니, 머리카락 제일 많이 풀릴 때 셔터를 안 누르시는데? 셔터가 저 누르고 있어요. 더 빠르게 해야겠네요. 눈 한번 살짝 감아볼게요. 그래, 이거 한번 볼게요. 어, 뜨거워. 눈부셔요, 너무. 조용히 하세요. 이동해볼게요. 수강해. 아, 저기 고디바 있다. 고디바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죠. 고디바 또 초콜릿계 루이비통 아니에요? 루이비통. 한국 사람 아니야? 루이비통. 한국인답게 발음하세요. 어디에 계셨었죠? 외국에 있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 호주에서 잠깐 왔다 왔습니다. 뭐 한 3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어, 한 2, 3년 정도 있었어요. 아, 2, 3년 절로 갈게요. 갈게요. 긴 예술이다.
보시면은 용현이 있는 자리가 산이 진짜 잘 나와요. 깊어요. 용현이 머리에 주황색이 쫙 들어오네요. 멋있죠? 노래분 머리카락에도 역광 촬영 지금 이 시간대에 역광 촬영 하실 분들 뭐 너무 많이 가세요. 인물에 선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인물에 이렇게 해를 가리시는 다리 살짝만 한쪽만 사람 윤곽에 빛이 싹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주황색 선으로 이런 식으로 역광 촬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고개 조금 더 돌려볼게요. 좋아, 가자. 우리 마지막 저기 나무에 가서 찍고 마무리 딱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의자 저기죠. 갬성이네요, 갬성. 갬성 노을샷. 오른팔에다가 이렇게 팔을 할 수 있어요. 왼팔을 오른팔 위로 올릴게요. 반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저쪽 볼게요, 고개만. 된 것 같아요. 어디 갔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왜 그래? 로즈마리. 나 뭐 있니? 아파가지고. 마스크 써서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한 3시간 동안 지금 보니까 시간 한 7시 좀 넘었는데 네.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셋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이 있다면 알았어. 저랍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이고. 아이가. 네. 구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분께서. 네. 자, 오늘 서울역 촬영 무사히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모델님 어떠셨어요? 저희 촬영. 더웠지만 재밌었습니다. 뿌듯합니다. 3시간 넘게 촬영을 진행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음번에는 추운 날 한번 부를게요. 한발 입고 올게요. 그렇죠. 진우핑님 네. 어떠셨어요? 중간에 조금 텐션 흔들어져가지고 난감해. 재밌었어요. 요리 소감 맞죠 뭐. 오케이 네 미쳤고요. 네 정말 재밌는 촬영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언택트 래퍼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보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촬영들은 숙대 입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숙대 입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택트 그래퍼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 감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뜰 거예요. 찍히는 네. 라인. 2호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찍을 거고. 네. 그래서 걸리는 역으로 할게요. 좋아요. 네. 저희가 다툼을 들고 다니다가 이게 가방에 안 들어가요. 그냥 까먹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찌르세요. 여러 번. 수업하시면 돼요. 운수. 계속 하세요. 됐다. 어디죠? 잠깐만 학동이야. 우리 청담이었죠. 그때 예, 네, 청담이었죠. 청담이어서. 그럼 학동으로 간 거야? 아니 두 번. 아 오케이 두 번이지.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학동. 네. 진짜.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잠시만요. 네. 계세요. 네 계속 찔러 그냥 계속 찍어. 그쪽 아니네요. 거기 아니에요. 아이고. 손 찌르시고 그냥 찍으세요. 됐다. 됐네? 저 어디야? 어디야? 숙대인가? 삼각지 위에. 안녕하세요. 숙대 입구 맞네요. 맞네. 숙대 입구. 그러면 숙대 입구랑 학동, 숙대 입구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숙대 가야죠. 숙대 가야지. 학동이랑 네. 청담에 한번 갔으니까. 네, 학동, 청담도 네. 비슷해서 거기 대학교도 있고 있겠죠? 있을 거예요. 숙대가 근데 어찌됐건 그런 여대는 남자 못 들어가죠. 뭘 찾아야지 뭐 있겠지. 네, 뭐 있겠죠. 그래도 서울 중앙 쪽이라서 다행이네요. 그래요.